오늘은 화요일을 딸을 위한 아점 브런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카레 포크 커틀릿. 아, 맛있다고 또 잘 먹어야 될 텐데. 와, 여기 좋은 안경점이 있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 좋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멋있네. 알겠습니다. 와. 작은 프레임 같은 경우는 렌즈를 잘라서. 와, 세상에, 쿠쿠밥숯이 포스코에 나왔어요. 근데 정말 싸네요. 엄청 싸서. 전 밥솥이 지금 3개 있는데 진짜 욕심으로 하나 또 실었습니다. 여기 아, 이 정말 대책 없는 이 여자 너무 싸요. 너무 싸. LG가 여기도 안경 있다. 얘는 일단 달걀 먼저 사놓고 구경하자. 저기 연어하고 달걀 사고. 그렇죠? 치료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당연히 오래 살려고. 혼자서 메밀국수를 먹고 싶어서 만들었다. 이것저것 집에 있는 양념을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다. 맛있어. 우리 동생 진짜 국수 좋아하는데 한번 해주고 싶다. 생 모밀면을 삶았더니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양념 자대기에 고추장, 사과, 갈은 거. 꿀, 식초, 마늘. 고명으로는 오이채, 김치, 고추 이렇게 넣었는데요. 진짜 맛있네. 맛있다. 많긴 한데 제가 워낙 면을 좋아하니까 다 먹고 싶네요. 와. 맛있어. 국물. 시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린의 식당. 먹자. 오늘 좀 이따 보고. 주문한 메뉴는 감자탕과 회국수와 가자미 튀김입니다. 진짜 맛있게 잘해요. 한번 입맛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 이렇게 맛있으면 감자탕이 최고입니다. 옷을 벗고 먹어요. 진짜 이집 맛있네.
이렇게 맛있게 먹고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있답니다.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건강 지키는 비결 다섯 번 정도 할게요. 물에 나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근데 모래가 왜 두 개예요? 잔치 분위기야. 배국수 너무 맛있다. 아, 맛있는데 이렇게 전어도 맛있다. 그냥 먹봐. 그냥 팍 안 섞어낸다 이렇게 해서 국수랑 이렇게 육부해서 이제 풀면 끝내는 거야. 밴쿠버 이모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극장, 먹방, 그리고 밴쿠버 이모의 직접 겪은 재밌는 밴쿠버 이민 이야기들, 그리고 정보들, 밴쿠버 이모 채널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